Sports.196년 일본, 자연의 신 오로치가 존재했고 그를 섬기는 8개의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오로치는 자신을 섬기는 8명의 일족들에게 자연의 힘 일부를 나눠줬고 이들은 팔걸집이라 불리게 되죠.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자 오로치와 팔걸집은 인간 숙청을 단행하는데요. 그러나 삼신기라 불리는 새 일족의 전사들에게 봉인되고 맙니다. 1336년 삼신기의 야사카니 가문은 오로치의 힘을 동경해 부활시키려 하는데요. 야사카니의 변절을 눈치챈 야타 가문은 삼신기의 사명을 위해 오로치의 봉인을 숨겨놓았습니다. 결국 야사카니는 오로치가 아닌 팔걸집의 봉인을 풀어버리고 말죠. 부활한 팔걸집은 영혼이 봉인되지 않으면 죽더라도 윤회를 통해 계속 환생했으며 어느 순간 오로치 일족임을 깨우치게 됩니다. 어느 날 팔걸집은 야사카니의 아내를 죽인 뒤 쿠사나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하여 이간질했는데요. 이때 분노한 야사카니는 성을 야가미로 바꾸고 쿠사나기와 적이 될 것을 다짐하죠. 야가미는 오로치와 피해 계약을 맺지만 저주도 함께 받게 되는데 불꽃은 보랏빛으로 바뀌었고 후손들도 대대로 피해 폭주를 하게 되었죠. 현대시대 이르러 가장 먼저 오로치 일족임을 각성하는 팔걸집이 등장하는데 바람의 힘을 다루는 게니츠입니다. 목사로 활동하던 중 각성하게 된 게니츠는 야타 일족의 후손인 카구라 마키를 찾아갔고 그녀를 살해한 뒤 오로치의 봉인을 풀게 되죠. 이때 유럽과 일본에서 살던 크리스 셸미 야시로도 오로치 일족임을 깨우치고 게니츠에게 협력하게 됩니다. 이들은 팔걸집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다루는 오로치 사천왕이라 불리죠. 지진과 번개 불꽃의 힘도 강력하지만 게니츠가 다루는 바람의 힘이 압도적이며 사천왕의 수장이자 팔걸집의 리더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메추어와 바이스도 팔걸집임을 각성하고 게니츠를 따르고 있죠. 게니츠는 아직 각성하지 않은 팔걸집인 가이델을 찾아가 함께하자고 설득하는데요. 하지만 가이델은 가족을 위해 거절했고 결국 가이델의 딸인 레오나에게 오로치의 피를 각성시켜 대체하려 합니다. 그러나 레오나는 혼혈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 폭주를 하게 되죠. 레오나는 이때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훗날 게니츠를 만나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놀랍게도 야마자키 류지가 마지막 팔걸집인데요. 야마자키는 본인이 오로치 일족임을 모르고 있었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돈만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야마자키의 튀는 행동에 게니츠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과감히 포기해버리죠. 어느 날 오로치의 존재를 알게 된 누갈 번스타인이 게니츠를 노리는데요. 누갈은 패배하며 한쪽 눈을 잃었고 게니츠는 누갈이 원하는 대로 오로치의 힘 일부를 나누어줍니다. 이유는 일반인이 오로치의 힘을 가지면 어떻게 반응할지 실험하기 위해서였죠. 오로치의 힘을 얻은 누갈은 세계 최대의 겁으로 성장했고 킹 오브 파이터까지 개최하는데요. 이때 삼신기의 후손인 쿠사나기 쿄에게 두 번이나 패배합니다. 그리고 오로치의 힘을 버티지 못해 소멸되고 말죠. 게니츠는 쿄를 찾아가 무작정 싸움을 거는데요. 쿄는 생애 처음으로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무참히 패배했고 이때부터 게니츠는 삼신기를 얕잡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시즈루는 삼신기를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킹 오브 파이터 96대회를 개최했고 게니츠가 1800년 만에 모인 삼신기를 모두 없애기 위해 대회장에 난입하는데요.
하지만 얕잡아봤던 삼신기는 강력했고 게니츠는 죽고 말죠. 게니츠는 죽었지만 복잡했던 오로치의 각성을 성공시켰고 결국 오로치가 부활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삼신기가 다시 봉인시켰고 시간이 흘러 오로치의 영혼이 들어있던 버스가 폭발하면서 오로치가 다시 부활했지만 재봉인이 반복됩니다. 이때 죽었던 오로치 사천왕들도 부활했으며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서 게니츠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로치 사천왕 팀의 비공식 엔딩을 보면 인류가 멸종한 미래를 보여주는데요. 과연 게니츠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되는군요. 懺悔の時間はおしまいです。